독수리 자세라고. 네, 왠지 쓰야지. 두 발을 모아 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팔을 바닥을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뻗어 주시고요. 네. 왼 팔이 위로 올라가서 반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만나 합장을 합니다. 아 이렇게. 저만 못하는 건가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팔꿈치가 계세요. 일로 넘어가야 돼요. 아 팔꿈치 넘어가서. 네 넘어가서. 어 그렇죠 그렇죠. 네. 하셨죠. 그러면은 이제는 네. 오른발이 왼발을 감싸서. 이거 지금 히르시니어서 이거 뭔가 자세가 이렇게 해서 앉아주세요. 필이 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이고. 이 자세는 이제 균형 감각과 다리 붓기를 완화해 주는 자세인데요. 네. 균형 감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이제 어 잘하셨는데 생각보다. 아우. 저 웃기려고 이 자세 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잘하셔서. 그럼 제가 오늘 깔창 하나 덜 깔아서 숨을 버틸만 합니다. 반대쪽도. 반대쪽도. 네, 이제 오른팔이 올라와서 왼팔이. 꼬아주세요. 아이고. 아, 왼다리가 약하네. 네, 이렇게 해서 앉아주시고요. 저도 구두쇼가 힘드네요. 제가 원했던 그림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아, 잠시만요. 네. 어, 구두 신었는데 진짜 잘하시는데요. 아, 네. 근데 이게 손?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아, 네. 아유, 보고 계시는 분들 꼭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김민재 씨도 네. 괜히 흔들리고 있는데. 아, 생각 처음 치고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네네. 앞바다리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나는 거. 네? 손을 안 짚고 일어나는 거. 아, 그것도 요가에 어. 들어있는 이게 건가요? 그 근력이랑 중심 잡는 거에 테스트래요. 오. 먼저 해보세요. 반동을 써서 상관없나요? 네, 그럼요. 네, 손만 안 짚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좀 굴욕짤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 오! 됐죠? 아, 멋있는데요? 저는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대로 안녕히 계세요.